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은 지난 5일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한진해운 회생 절차 개시와 관련해 물류 분야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최 차관은 한진해운 법정 관리에 따른 육상, 항공, 철도 물류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. 이날 회의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를 비롯해 CJ대한통운, 현대글로비스, 대한항공, 한국철도공사 등이 참석했습니다. 최 차관은 해운을 이용한 수출입 운송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가 합동대책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육상, 항공, 철도 물류 분야는 아직까지 큰 영향이 없으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사전에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한편 국토교통부는 수출입 물류의 항공 운송 전환에 대비해 항공사 등과 함께 물동량 증가에 차질 없이 대비할 방침입니다. 또 선사 변경에 따른 긴급 선적분에 대해서는 임시 열차를 투입하는 등 수출입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.